안녕하세요. 빠뜨실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준의 너 부태우입니다. 셀리시 한번 줘봐. 저건 뭐야? 타서인데 왜 안 들어와? 나 안 들어와. 이거 넣어 볼래? 걸린다 아이가. 아니 잘 나오던데? 뭐 들어? 이거 주라고? 뚜껑 해줄게. 아이고 참에. 가. 자. 돌장 머리 없이 이기라고. 뭐 가봐. 알림이가 안 많았다. 가보세요. 이거 줄게. 얼마 잘 나와. 근데 시청자가 많이 오면 왜 끊기더라? 아, 왜 언니 안 먹어? 어지러? 안 먹어서 그래 밥을. 이리 줘봐. 이거 줄게. 가.
잠이 안 오죠, 여러분. 그럼 지금 떴니? 어쩐지 지금 팍 들어온 내 사람들. 아 여기 알림이 늦게 간다. 또 뭐야? 뭐? 이거? 카페. 이거 새로 나온 거래. 고구마 마탕. 저거 뭐야? 이거? 이거. 야채, 잡채. 잡채 드릴까? 알았어, 내려줄게. 그러면 쿨하게 내리죠. 아직 안 왔어요. 좀 이따 올 거예요, 언니. 잘 나오죠? 잘 나올 텐데. 모카! 점심밥. 언니 잘 먹을게요. 밥빵으로 바꿨어요. 맛있게 드세요. 크림은 느끼해. 빵이 더 좋아요. 우수수 빵은 식빵밖에 안 파는데? 근데 우수수 그것처럼 맛있대. 응? 우수수 식빵. 뭐야, 맛있다. 하나도. 진짜? 맛있다, 약해, 고맙다. 아우. 내보내요? 안 가요? 다른 데 안 가요?
내일 저녁에 텐트 채고 논대. 바닷가에. 오늘 안 간대. 이건 없죠? 텀블러 이사님?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건 없죠? 얼굴 그려진 거. 잘 안 보여. 당연히 같이 방송 때문에 가는 건데 방송 아니면 아예 나도 가자고 안 해. 왜 야채 수학의 야채 한 그거 여러분 음식집에 팔던 거 많이 먹어. 아이고 참말 까. 열어놔서 애가 그래요. 문 열어놓으면 지져. 요거트 줄까? 이거 여보 햄 반 줄까 반? 이거는 피자빵. 아니다, 그냥 핫도그인데. 오늘 스타벅스 제가 산 거예요. 하도 어떤 분들이 막 준다고 낚시만 해서 사버렸어요, 내가. 점심 비싸. 저녁엔 교촌. 아니 낚시방 다니라고 내가 직접 샀다고요. 한 세 분이 텀블러 준다고 낚시만 했다니까. 한 세 명이. 어,
하고 내가 빠져갖고 내가 샀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거 그렇게 자꾸 낚시를 하냐? 이거랑 핑크색 두 개나 샀어요. 저기 앞에 아주 5만원. 여기 있어! 있잖아. 잘 안 보여? 이거 잘 안 보인다. 여기서 조그맣게 써있다. 부드럽고요. 햄이 딱 들어가 있어. 빵이 되게 부드러워. 아마 컵은 똑같이 싸구려랑 똑같이 만들걸요? 마크만 3개 써서 비싸. 마크만 3개 써서 비쌀걸요? 우리 음료 바로 바꿔 먹었죠. 나는 쟁여놓은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먹었어요. 거기서 가져와서 집에서 먹었잖아요. 아유 정말 비나. 반 줄까? 남겨놓을까 이거? 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고구마 크림빵. 고구마 크림빵 맛있네요. 누가 빠지빠지지도 수박 그거 텀블러 판지라. 어 밖에 바람 불어 엄청 시원하더라. 어, 문 열었는데 계속 바람 불어서 비니가 지져가갖고 닫아버렸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봐요. 진짜 짠. 이거 조금만 조금만. 부드러운데? 이건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겠다, 이거는. 얘들아, 안 끊기다, 아직도? 내 계란이 다 먹을 건데. 여보 거 이거랑 이것만 남기고. 이거랑 이거만 여보 거 이것만 여기까지 다 먹을 건데. 아직 반 쳤어요, 반. 나 빵 되게 좋아해요. 나는 빵이야 제일 맛있더라. 뜨개질 이런 건 별로더라. 그냥 울산은 뜨개질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기가 어렵던데.
어떤 분 고양이 고양이 생방하는 분 있는데 목욕하는 거 방송하던데 나도 목욕하는 거 방송할까 여보? 댓글을 안 하네. 야, 여기 먹어. 어머. 마탕빵. 마탕. 새로 나온 거. 신촌함, 그거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별로 말하기 싫어요. 새로 나온 거예요. 마탕빵. 그러니까 밤지빵 맛에 고구마를 마탕해가지고 위에 뿌려가지고 오븐에 구운 거. 맛있네요. 밑에 촉촉해. 아, 좀 비나 나와 보세요, 빨리. 오지 말라고. 밥 먹는데 왜 여기로 올라와? 가. 고구마. 고구마. 이 밥 남겨놔야겠다. 여보 맛인데. 여보 좋아하겠다. 여보 좋아하는 맛이다, 이거. 간 그거 소감 주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토한다고. 제빵 기술은 생각하고 있어요. 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 개나 있더라, 학원이. 근데 비싸지 않나? 학원? 학원 안 비싸면 가는다고. 아, 국비도 있구나. 바로 코앞에 있어. 좋은데, 두 개나. 내가 학원 초딩 때 선생님한테 지지를 맞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어디 다니는 거 좀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도 학원 안 갈 듯? 그 이후로 학원만 가면 선생님이 혼내겠다는 그런 그게 내 밖에 있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틀린 개수대로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가 났어. 그거 쇠로 된 거 큰 걸로 때리던데.
그렇고 내가 아직도 운전면허를 안 딴 것 같아. 면허학원도 가면 막 그 운전 기사님이 막 때릴 것 같아 막. 맞아, 집에서 해도 된다던데? 제빵은 그 5분만 있으면 만드는 거 쉽다던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다음에 이것만 사 먹어야지. 내가 좀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고르는 거 이거. 이게 점심밥이에요. 땅콩 크림빵이야. 나 소보로는 별로. 소보로는 위에만 맛있잖아. 위에만 항상 떼고 버리는데. 준영방님 혹시 가끔 기프티콘 주시던 그분 아니에요? 맞지 않나? 애기 애기 강아지. 비닐에 얼굴 넣네. 비닐에. 야! 엄마 어떡해! 아하! 여보 어떡해! 치즈로 얼굴 조배했어. 보자. 빈! 보자. 빼라 봉다리. 물고 나가. 그냥. 수건을 물에 적셔줄까? 수건 물에 적셔줄까? 어. 수건. 뭘 나나야, 여기만 해줘. 이 얼굴 못하니 이거 정말. 니 왜 그러니 진짜. 아이고 나 미치겠다 정말 진짜. 아이고 애가리 아이고 도배됐다. 이거 색소 됐잖아. 아 나 미치겠다 정말. 왜 이러니 정말. 에휴 일단 목욕해야지. 넌 뒤져. 아휴 왜 커지? 왜 켜지니 이거는? 나 고소 싫어하는데? 아 그거 여보가 봤대 컴퓨터로. 베리야 그거 봤지? 고소 나온 거 여보. 석조 전택 살인사건 봤어? 응?
석조 저택 살인사건. 어? 아 진짜 완전 집중해가지고. 봤대. 재미없대. 재밌냐? 재밌냐고. 그래. 재밌대. 땡땡 여자인 척하고 게임한대 요 우리 여보 그래갖고 날 목소리 들려줬음. 아 저 오빠들한테 그래갖고 오빠들이 재벌래.